유박비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6,000배나 높은 비료로 한때 유행을 시켰던 무서운 비료입니다.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유박비료의 모습인데 정말 사료와 비슷하죠? 이 유박비료에는 독성 물질인 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생화학 테러 물질 비군으로 분류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치료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특히 산책이 많이 이루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바닥에 있는 걸 먹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